네, 반갑습니다. 레닌 공모 사강인데요. 잘 보시다시피 마디오고 마디사에 이미 저기 붙임줄 있죠, 여기. 그래가지고 단기가 차츰 올라가니까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는 노래 보시면은 그 트로트 노래 보시면은 이렇게 붙임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신 부분이 붙임줄인데 이걸 대충 넘어가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땐 잘해가지고 연주하는데 즐거운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8강까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쪼개서 한 12강까지 만들 건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박자를 잘 배워가지고 연주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런 조그만 거 수임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마디오고 마디사 이렇게 쭉 걸어온 게 있죠. 이거는 그 보통 붙임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붙임줄 음이 도레미 도 이런 악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슬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붙임줄이 아니에요. 이건 슬라예요. 음이 다르죠. 음이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음이 있으면 이건 이음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음줄 부드럽게 이어서 불란 뜻이에요. 다라라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이음줄. 이거는 슬라라고 그러는데 슬라. 들어왔죠. 자, 음이 똑같은 음이 도음이 나왔을 때 도대 도도레도 이런 악보가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만약에 붙임줄 있을 때는 예, 이 경우에는 그 관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혀를 약하게 대주셔야 돼요. 이음줄이라고 그래도 보통 또 붙임줄은 같은 도음일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딴, 따, 딴, 뭐 이렇게 딴, 따, 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따, 딴, 따, 이 박자가 있죠, 여기. 따딴따 박자가 안 나오네. 여기 있네. 따딴따 있죠? 이거는 이 박자랑 똑같은 건데 따딴따 여기 따딴따딴 이거 보면 요 박을 이렇게 붙였다는 뜻이에요. 붙어있어요. 그래서 얘 8분음표를 두 개 합치게 되면 4분음표가 된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여기 8분음표 4분음표 요 부분을 계속 붙어서 예 따딴따가 됩니다. 따딴따 예, 집중해주세요. 따딴따라서 이 부분이 이런 경우가 붙임줄이에요. 이게 붙임줄이고 이렇게 음이 틀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음줄. 연주자들이 최고 많이 쓰게 되는 경우 이게 슬러 이음줄이에요. 이건 붙임줄이니까 붙임줄하고 이음줄하고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이게 이 박자를 보시면 따따따따딴 한 박자 쉬는 건데 붙임줄로 인해서 이게 싱코페이션 쉬는 거예요. 싱코페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되는데 싱코페이션 뭐냐면 이 붙임줄 같은 걸 이런 요인으로 해서 강박하고 약박이 바뀌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따따따따딴인데 이렇게 하시면 따딴따딴 여기 강박이 생겨요. 박자가 길어지면서 따딴따딴. 그래서 그 싱코페이션은 제가 따로 모아서 말씀드리고 요번에 정리해야 될 거는 붙임줄하고 이음줄을 정리를 잘 하세요. 붙임줄은 영어로 타이. 그리고 이음줄은 슬러. 영어로는 SLUR, 타이는 TI, 보통 넥타이 할 때 타이예요. 타이란 뜻은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죠? 넥타이. 그냥 말 그대로 붙여서 본드를 붙인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같은 이렇게 슬라가 있더라도, 이렇게 이거는 슬라고요. 음이 다 틀리죠? 도, 레, 미, 도. 얘는 음이, 아까 그거는 따딴따 이런 거는 음이 똑같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따딴따딴 이러면은, 여기가 이게 붙임줄이 되는 거야. 이건 슬라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음줄은 음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슬라가 붙는 걸 이렇게 부드럽게 연주하는 뜻이고, 붙임줄은 음이 같은 음일 때 그 음을 이렇게 붙이라 이거야, 붙여서. 여기도 붙여있죠, 여기 보면. 4분음표인데, 이거 없으면 딴인데, 붙어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딴이 되는 거야, 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붙임줄이 많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입으로 말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발 부르시고 여기 써놨어요. 발을 꼭 박자 맞춰서 발 부르라는 말은 아시죠? 박자라는 건 여기 써 있어요. 메트로놈 85. 메트로놈이나 리듬박스를 85에 맞추시고 이게 85 템포예요. 이거 메트로놈 드시면 이 소리가 나죠? 둘, 셋. 여기다 발을 일단 맞춰요. 발을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예요. 메트로놈에 맞춰서 발을 불러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거 공부 하나 많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하게 굴릴 수 있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박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손바닥을 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쿵. 이게 쉬는 박자는 쿵이에요.
쉬는 방은 쿵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자 하시는, 반박자 자리는 읏! 이라고 표현할게요. 읏! 읏다가 되는 거니까. 반박자 쉬는 건 읏이라고 표현할 거고, 한박자 자리는 쿵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요거, 요, 대충 요까지 이해하셨죠? 여기도, 이겨도, 읏다. 읏다. 읏이란 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읏은 반박자 쉰다는 뜻이에요. 따따 대신에, 이게 한박자가 따따잖아요. 따따 대신에 요박을 읏다. 쉬는 박이에요. 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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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다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박자에 맞춰서 손바닥을 치세요. 손바닥을. 저는 이 마이크를 들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시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전에 것처럼 미드박 틀리고, 둘, 셋, 넷. Good.
다른 거 같이 하면 안 돼. 어려워요. 딴딴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딴 따따따 여기죠? 따따 따딴 따 이거를 발로 해 발로. 이게 따따 안따 이렇게 이게 요 부분을 아니 그냥 합시다.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따딴 따 따딴 따 으따따 따딴 따 으따따 따딴 따 으따따. 여러분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못 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드럼 배울 때 다시 시작하셔야 돼. 그냥 입으로만 중얼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입으로만 중얼대는 거예요. 여기다 맞춰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따딴 따 으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거는 따따 따따 안따 따따 안따. 자 신문 보여줄게요. 둘 셋 넷 따따 안따 으따따 따따 안따 으따따 따따 안따 으따따 따따 안따 하시는 분은 또 집에 가서 텔레비 보시면서 하시고. 자, 세 번째 줄. 자, 요 세 마디만 먼저 할게요. 왜냐면 뒤에가 어려워갖고 요 세 마디만 해볼게요. 교장 선생님 한번 주실래요? 한 5초밖에 연습했잖아요. 따딴 따따따 이거 이거 한번 주실래요? 입으로는 누구나 다 해요. 여기서 맞춰서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따딴 따따따 따따 안따 따따 맞지 맞아요. 따따 안따 따따 따따 안따 따따 따따 안따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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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주각선 학생. 여기 하나 둘 셋. 요 세 마디는 쉽겠죠? 이 세 마디만 제가 맞추고 볼게요. 둘 셋 넷 쿵 따따 으따 따따 으따 깡 으따 쿵 쿵 으따 으따 쿵. 다시 하나 둘 셋 넷 쿵 따따 으따 따따 으따 깡 으따 쿵 쿵 으따 으따 쿵.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 쉽죠. 이게 문제인데, 자, 이게 붙임줄 있을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얘를 일단 무시를 해요. 이게 다 없다고 생각을 해, 없다. 아, 붙임줄이 없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때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둘, 셋, 넷, 땅, 으따, 쿵, 땅, 땅, 으따, 따따, 으따, 땅, 따따, 땅, 으따. 쉽죠? 둘, 셋,
저도 사실 이게 솔직히 이게 예습을 안 하고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적어갖고 하는 건데 이건 어렵네. 정직 고향 생각하면 틀리게 딱 좋겠네. 첫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짠, 으따, 쿵, 짠, 으따, 따따, 으따, 따따, 으따. 한 번만 더 이렇게 둘, 셋, 넷, 짠, 으따, 쿵, 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씩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넷, 쿵, 딴, 딴, 따, 쿵, 딴, 따딴, 으따, 따딴, 으따, 으따, 쿵, 따, 으따, 으따, 쿵, 따, 따, 으따, 따, 쿵, 따, 따, 으따, 쿵, 따, 쿵, 으따, 쿵. 으따! 으따! 자, 여기 줄. 두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쿵! 따따! 쿵! 따! 쿵! 따! 으따! 따따! 따따! 쿵! 따따! 으따! 따! 쿵! 쿵! 으따! 으따! 따따! 으따! 따! 으따! 쿵! 쿵! 으따! 쿵! 쿵! 으따! 따따! 으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둘, 셋, 넷. 쿵, 따, 따, 쿵, 따, 쿵, 따, 으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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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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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따, 쿵, 쿵, 으따, 으따, 따, 따, 으따, 따, 으따, 쿵, 쿵, 으따, 쿵, 쿵, 으따, 따, 따, 으따.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송대관 씨 노래. 네 박자는 노래가 있어요. 쿵, 따, 따, 쿵, 따. 이런 노래가 있죠? 이거 주시로야. 쿵, 따, 따, 쿵, 따. 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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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게 그거예요. 많이 나오죠? 쿵, 따, 따, 쿵, 따. 네 박자 속에 쿵, 따, 따, 쿵. 이거예요. 쿵, 따, 따, 쿵, 따. 쿵, 따, 따, 쿵, 따. 요거예요. 자, 마지막 줄만 해보고. 마지막 줄 하나, 둘, 셋. 크게 외쳐야 된다. 아, 알았어. 여기 하나 둘 셋이요. 둘 셋 넷. 쿵 따따 으따 따따 으따 딴 으따 쿵 쿵 으따 으따 쿵. 여기 제가 그러니까 요걸 세 번만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딴 으따 따 쿵 딴 으따 따따 으따 둘, 셋, 넷, 딴, 으따, 쿵, 딴, 으따, 따따, 으따, 따따, 으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딴, 으따, 쿵, 딴, 으따, 따따, 으따, 따따, 으따. 야, 오늘 어렵네. 아유, 시간 딱 나네. 자, 오늘 배운 거는 리딩 공부 4강이었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인터넷 동영상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보시고 고마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슨 뭐 아까 조금 아까 봤는데 서울에 계신 월계동 성당에 계시는 그 동호회 회장님이셔. 그분이 이거 보고 공부한다. 한번 고맙다. 약간 파랑새로 놀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 거 그런 일 있다 생각하시고 이거 오늘 이해가 못 가신 분들은 그 동영상 페이지 올라가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거 보세요. 자 오늘 리딩 공부 4강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솔라솔리 레토.